이 차가 요새는 주차하기가 힘들잖아요. 네. 주차라인에 꽉 차 있고 여기 또 일렬 주차돼 있고 또 3중 주차까지 돼 있는 때가 있어요. 네. 그럼 내가 나가려면 차를 밀어야죠. 네. 차를 밀 때 어떻게 민다? 살살 민다. 네. 네. 그거 힘 좋은 요새는 그 아주머니들이 힘이 좋습니다. 왜 딱 확 밀으면은 굴러가는 수가 있어요. 네. 그럼 그럴 때 굴러갈 때 너무 세게 밀면 이 차가 갖고 남의 차들이 맞잖아요. 네. 그 예전에 지은 아파트는 넓은 공간이 져갖고 네. 이 경사져서 미끄러지진 않습니다. 네. 근데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좁은 땅에다 하다 보니까 살짝 경사진 데가 있어요. 네. 거기서 밀었어요. 근데 저 슬금슬 굴러가요. 네. 가다 쓰겠지. 근데 계속 굴러가요. 네. 그럼 쫓아가죠. 네. 그 차 막다가 그 차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밀 때는 천천히 밀어야 되고 그리고 나 혼자 밀기에 좀 힘들 때 그때는 누구의 도움 받는다? 남편은 출근했는데 경비 아저씨 예, 또는 내 일행이 있을 때는 뭐 아들하고 같이 나갔을 때는 아들아 좀 봐줘라 그리해야 조금씩 조금씩 밀어야 되겠죠. 자 이제 차를 출발시킵니다. 출발시킬 때 어떻게 간다? 살펴보고 어떻게 간다? 조심조심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? 천천히. 아파트 요즘 그 지하주차장도 많이 있잖아요. 새로 지은 아파트들. 지하주차장의 속도를 얼마로 가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20km로 가면 빨라요. 10km도 좀 빠른 것 같아요. 지하에서는 한 5km, 사람 걷는 속도 정도로 가면 사고 안 날 텐데요. 근데 뭐가 급하다 그렇게 빨리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빨리빨리 가다 일어난 사고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미는데요. 이제 네, 저분이 밀 겁니다. 자, 어이구, 왜 이렇게 안 밀려? 어이구, 안 밀려. 네, 갑니다. 밉니다. 지 혼자 가네? 근데 붙잡아야 되는데요. 네, 슬금슬금 하다 부딪혔습니다. 네, 지금 같은 경우 저건 살짝 부딪혔기 때문에 그냥 콕 찍힌 정도로 끝나지만요. 저 그리고 밀다가 막 밀리면 붙잡을 데 없잖아요. 괜히 남의 차 엠블렘 잡아가고 부러뜨리고 그러지 마시고. 저 지금 저 사고 났잖아요. 계속 밀려가갖고요. 자, 그 다음 사고 한번 보실까요? 여러분들 아파트랑 비슷하죠? 자, 여기서 이제 우회전 슬슬 나가는데 왼쪽에서 오던 차가 뭐가 그렇게 급해요? 일반적으로 주차 라인에서 나오던 차하고 지나가던 차하고 부딪히면은 나오던 차가 더 많이 잘못한 거예요. 지나가는 차 우선이에요. 그런데 지금은 나오던 차가 천천히 나오는데 직진한 차 그냥 달려왔으니까 전 직진한 차가 더 잘못한 거고요. 천천히 갔으면 사고 안 납니다. 천천히라는 것은 천천히 서행이라고 그래요. 서행. 서행해야 된다. 서행이라는 의미는 내가 위험을 느꼈을 때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정도. 그 사람 걷는 속도 걷다가 옷 쓰잖아요. 그래서 서행은 특히 아파트 구내에서는 시속 한 5km, 10km 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